시작됐습니다. 먼저 김태훈 선수의 지점입니다. 이것이 노란색 프로토스. 프로브가 부지런하네요. 야, 이거 뭐 나름 이제 필살기를 쓸 모양인데요. 아무래도 테란들이 어느 정도는 뭐 프로토스의 빠른 앞마당 확정이 됐던 이런 것들 때문에 원베럭 더블도 이제 많이를 시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타이트하게 뭔가 전략적인 승부수를 띄우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 본진에 들어가서 뭔가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벤틀 어제도 나왔던 민창기가 이 시작 본진 쪽이 경기 뭐 베럭스로 끝냈잖아요. 네. 이어버커 공군의 에이스 선수들이 자주 보여줬죠. 네. 한시 쪽 구석 쪽에 커맨드 11시 방향 쪽에 구석 쪽에 게이트를 지어서 그런데 연봉 선수 이 서플라이 위치가 의미심장한데요. 야 이거는 이거 이렇게 되면 못하죠. 그렇죠. 야 이거 데뷔를 잘했는데요. 이게 김태란 선수가 프로브가 앞마당 쪽에서 더 올라가려고 했던 액션 자체가 그냥 차선책으로 게스러시라는 모습인데 일단 연봉 선수는 뭐 게스러시를 당했지만 그래도 애초에 전진 게이트 전략을 대비했다는 측면에서 나름 뭐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 저 게스 건물에 굳이 SCV 다량을 붙여놓기보다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상대 어떤 조기 전략을 미리 예측을 했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냥 원베럭 더블하면 돼요. 그러면서 정착하면 되고요. 그리고 베럭스 위치도 확실히 프로토스가 만약에 노게이트 더블 엑서스를 했을 경우에 치즈러쉬를 갈 수 있게 전진 베럭스 하고 그리고 이렇게 베럭스를 건설하게 되면은 이후에 베럭 더블을 했을 때 커맨드를 짓고 그 중간에 서플라이를 건설해서 10시 용도로도 또 사용할 수 있는 연보 선수. 예, 준비를 잘해온 것 같습니다. 연보 선수가요. 네. 자 물론 김태경 뭐 계획대로 안 된다고 다 충분히 그 다음에 또 포인트 딸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앞머리 잘 깎아서 또 이마도 훤해요. 분명 이목구멍이가 정말 선명하죠. 네. 자 이렇게 되면 김태경 선수는 약간 이제 올인 성향으로 본진에서 게스트 테크까지 올리고 아예 이제 빠른 테크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원베럭 더블이 확실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원게이트 상태에서 넥서스를 소환하는 게 운영을 생각한다면 가장 그 차선책이 아닐까 싶고요. 야, 김태경의 판단은 무엇일지. 아무튼 프로리그는 리쌍 그리고 택이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성명 맞춰져 있어요. 네, 게스트 채취 하지 않고 있고 원게이트 넥서스를 건설하려고 프로 움직인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양 선수 다 서로 간의 앞마당을 가져가고 중간 물량전을 좀 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자 벤젠, 아무튼 벤젠의 경기하는 선수들은 본 자기 본진 잘 봐야 돼요. 그럼요. 통했어요. 그래서 자 벤젠이 프로토스와 테란이 2대 7로 지금 테란이 좀 압도를 하고 있죠. 근데 김태경만 강해요 이 맵에. 네, 3전 3승을 거두고 있고요. 요즘 좋은 토스는 김태경만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나 프로리그에서 김태경의 활약이 정말 눈부신데 오늘도 확실히 그 T1 적응가 이기고 그리고 도적 선수가 이제 패배를 하는 바람에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만큼 이럴 때 김태경 딱 연보성 상대방의 에이스를 딱 잡아주게 되면은 T1 쪽으로 확실하게 분위기가 기우는 것이죠. 네. 15승 2패인데 아직 승률 1위가 아닙니다. 17승 2패가 있거든요. 네. 놀랍습니다. 김태경이나 이영호나. 이거 참 일단 시작 자체는 뭐 물론 김태현 선수가 멀티를 따라갔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짜온 전략을 써먹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작은 연봉 선수가 확실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SCV 정찰 타이밍도 상당히 좋네요. 빠르게 SCV 정찰을 감으로 인해서 자원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넉넉하게 SCV 정찰을 가서 상대방의 테크트리 확인까지 다 하면서 다시 또 SCV를 빼주는 모습. 확실히 준비에 있어서는 연보성 선수가 김태웅 선수보다는 좀 보다 좀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념에도 네번지나 뭐 어시뮬레이터 건설하고 뭐 해볼 점 뭘 있겠습니까? 김태경이요. 천천히 가서 확실하게 봅니다. 연보성. 그리고 안으로 또 들어와 유유히 들어와요. 자, 그리고 사업이 되고 두 번째 게이트웨이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이게 확인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연보성 선수는 여기서 뭐 엔진업에 일찍 건설하고 그럴 필요 터렛 다수 건설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투게이트까지 확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쓸데없는 작업보다는 투팩을 바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김태현 선수는 참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쩌버가 나올 때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 때문에 뭘 트리플 렉을 두 번째 장기를 빠르게 시도하기도 뭐하고
네, 왜냐면 저 타이밍 자체를 또 테라에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죠.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말 키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시야가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테란이 아머리를 돌리고 중후반에 힘을 실어주는지 타이밍을 치고 나오는지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예, 김태경의 선택 자체가 두 중에 하나라는 무조건 찍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중간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도 저도 아닌 플레이는 결국에는 패배만을 불을 뿌립니다. 그리고 또 뭐 나름 생각인 네. 6시 적 정확한 타이밍 연보당이 봅니다. 그렇죠. 저걸 보게 되면 연보당 선수는 선택할 수가 있죠. 예, 타이밍. 예, 뭐 한 실 다 보겠어요. 5탱크 정도의 어떤 타이밍 진출을 시도할 것이냐 아니면 스타포트를 올리면서 드랍십을 통한 네. 견제를 생각할 것이냐 이거 두드라곤으로 맞아주면서 질럿들 좀 밀어넣어서 연보는 것의 상황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실드가 다 벗겨졌습니다. 안 들어갈 겁니까? 단순히 그냥 벙커 수리 비용만 벌겠다라는 생각을 김태훈 선수가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까지 흐름상 경기 흐름상 연보성이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예. 네. 지금은 뭐 서포트 올려가지고 분명히 그 6시 쪽에 대한 어떤 멀티 부분의 생각을 읽었었기 때문에 예, 드랍십을 통한 견제가 지금 또 벤젠이 언덕지형이 테란이 드랍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프로토스가 또 가장 큰 부담이라서 주도권 자체가 계속 지금 연보 선수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드라곤 4개까지 중원이 됐거든요. 자 뒤쪽에 질러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내리면서 이쪽에 시선만 끌어놓은 네. 겁니까? 김태경? 그래서 박용희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타이밍에 탱크가 뭔가 시즈 모드가 되고 자리 잡기 전에 성과가 있어야 했는데 이거는 막았다고 봐야죠. 아 이거 질럿 두기가 너무 아쉽습니다. 네. 예. 어차피 뚫을 생각도 아니었어요 이건요. 그렇죠. 그냥 질럿 두기 같은 경우 좀 던져주면서 예, 드라곤들이 들어가서 11일 1점 사례 해주다든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일단 시즈 모드 했다는 정보만 알고는 김태훈 선수가 거기에 맞춰서 대처해주기가 너무 까다롭거든요. 네, 정면 수비 됐죠 연보성. 이제 상대편의 뒤를 치는 후방치는 네. 자체가 나와요. 지금 김태훈 선수가 펼쳐주고 있는 플레이 자체가 로보틱스 올려주고 옵저버 생산하면서 4게이트웨이 그리고 3넥서스 이거는 연보성의 타이밍도 생각하고 연보성의 아머리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중후반도 대비를 해주면 어중간한 네. 플레이란 말이죠. 이게 이거 자체가요. 자 드랍십을 안내를 잘하고 있죠. 앞쪽에서 예, 정찰을 통해서 사전에 차단당하지 않기 위해 여기 지금 이 순간은 김태현 선수가 한 번만 휘둘려도 경기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열쇠 갈 수도 있고 앞마당쪽 이거 허리 부근이 거기에 끌어버릴 수 있어요. 자 중간 드라곤만 앞마당 됩니다. 야 잘 피해왔죠 지금. 오 볼킬까지 마인 킬 끊기 네 그리고 탱커는 언덕 뒤쪽으로 네. 킬 끌었어요. 마인 발동해요 네 탱커는 언덕 뒤쪽으로 네 하나도 충분해요. 꽝! 자, 그나마 다행히 일단 프로그레가 다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언덕 쪽도 드라곤들이 와서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에요. 네, 아주 심각한 데미지는 받지는 않았는데 예, 네, 그래도 어떤 그 마인의 드래곤들이 좀 영향을 받긴 했고요. 프로브를 털리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근데 어쨌든 3넥서스까지 확인을 일단 환 연보 선수 그리고 상 커맨드를 안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 김태근 선수가 이후에 테크트리라든지 혹은 멀티를 보다 좀 빠르게 나가는 좀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안전한 플레이는 이후에 연보석의 물량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